타고나기를 금전운을 아주 좋게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금전운을, 금전복을 남자 혹은 연애, 결혼 쪽에 좀 쓰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제너럴 리딩 영상 댓글들 보면 정말로 정혜도 선생님 왜 좋은 말씀만 하세요? 라는 질문을 종종 보는데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제가 정말로 타로카드 해석을 좀 좋은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2019년 6월에 타로카드 영상을 거의 첫 업로드 했으니까 지금 타로 유튜브 채널 한지한 5년 정도 됐네요. 이 타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유나 본질적인 목적 있겠지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 영상을 보는 소울님들이 잘될 운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운명학에서는 이 관점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잘될 운명을 크게 보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안될 운명을 크게 보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 타로카드 해석은 잘될 운명을 크게 보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소울님들에게 타로카드 뽑기 전에 항상 요청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잘 되는 쪽으로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상상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드리죠. 그러면 소울님에게 좋은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존해야 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잘될 경우를 생각하는 것보다 안될 경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대비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거든요. 그 상상을 하는 순간이 소울님이 잘될 운명으로 가게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타로카드라는 점을 17년 정도 이렇게 봐왔습니다. 근데 이점 시장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가장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제가 싫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뭐 다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점을 보시는 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좀 크게 보고 그다음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의 불안 심리가 작용이 돼서 더그 뒤에 팔수 있는 어떤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부적이나 굿이나 뭐 계명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강하게 듣고 나면 오랜 기간 동안 그뭐 찜찜한 그런 기분이 남잖아요. 제가 상담 중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떤 여성 손님이 오셔가지고 딱 앉으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유명한 사주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제 사주팔자에는 남자복이 없대요. 그래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작년이니까 오랜 기간 지났지만 그 손님의 뇌리에는 나는 남자복이 없어 라는 그 말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는 거죠. 물론 그분의 사주팔자에 남자복이 정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타고나기를 금전운을 아주 좋게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금전운을, 금전복을 남자 혹은 연애, 결혼 쪽에 좀 쓰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반대로 성인이 된 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신 어머니도 계시거든요. 그 어머니가 타로카드를 뽑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5살 때요. 유명한 스님께서 이 아이는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약 20년이 더 지난 이야기지만 그 스님의 말씀이 이 어머니와 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남아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소울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을 때요. 제 앞에 소울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거든요. 그리고 타로카드 해석도 가장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좋은 미래는요, 올지 안 올지는 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된다는 말을 들으면 우선 행복하잖아요.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도 중요합니다. 타로마스터 정해도 채널의 슬로건은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잘 될 운명으로 간다 이거든요. 아마 저는 잘 될 운명이라는 말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한 20번 정도는 제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5년 동안 저도 잘 될 운명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말이 결국에는 저를 잘 되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개운법입니다. 운의 문을 열어주는 건데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소울님들의 잘 될 운명으로 가는 문을 타로카드로 한번 또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제너럴 리딩의 영상의 주제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좋은 미래입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타로카드 주제는 나를 기다리는 좋은 미래입니다. 여기에 있는 포도, 복숭아, 오렌지, 파인애플, 딸기 다섯 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포도를 선택하신 분들 9번 컵 카드인 어치브먼트, 성취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본인의 노력으로 여기에 있는 9개의 금잔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소울님께서 지금 노력하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성취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운이 좋아서 그런 걸 하기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소울님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스스로의 노력과 실력으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은 변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소울님께서 성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스스로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지고 있죠. 자기 만족할 정도의 수준의 성취가 소울님이 가능하겠다라는 좋은 미래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복숭아를 선택하신 분들 2번 동전 카드인 밸런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 밸런스 카드는 말 그대로 깨졌던 것이 균형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아팠던 사람이 회복을 하게 되고 아니면 어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혹은 동전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던 부분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미래가 소울님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오렌지를 선택하신 분들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보면 하늘에서 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큰 금동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있어요. 에이스는 1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소울님에게 새로운 금전운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문이 열린다는 건 소울님에게 새로운 금전의 출처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소울님에게 어떤 계약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돈이 입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울님이 이제 금전적으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분들 4번 나무 카드인 코퍼레이션, 협력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보시면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뭔가 이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귀인이 온다라는 겁니다. 소울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가 같은 목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인이 올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직원을 채용하셔야 되는 분은 좋은 직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만약에 이제 연애로 본다면 나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뭐 이제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연애운에서도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귀인운이 소울님에게 올 좋은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딸기를 선택하신 분들 18번 더 버터플라이, 나비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극복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보시면 누에고치라는 이 난관을 뚫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이제 날아오르려고 하고 있고, 보시면 겨울 동안 웅크렸던 꽃봉오리가 이제 봄이 되면서 꽃을 피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울님께서 이제 힘든 시기가 끝나고 좋은 시기가 온다. 그리고 내가 그 힘든 시기에 견뎠던 것들이 이제 세상에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소울님에게 곧 다가올 좋은 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